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군요.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한 5분 정도 남은 상황이고요. 간략하게 짚어보고 증시 보러 가겠습니다. 네, 그 이슈 체크 간단히만 하나 말씀드리면 요새 좀 광고주들 주가 좀 되게 좋은데 광고 네, 광고주들이 되게 뜨겁습니다. 아, 제일기획 같은 거 올라요? 네, 뭐 이노션, 나스미디어 이런 거. 그 경기 좋을 때 오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보복 소비랑 관련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사가 나왔는데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보복 소비하면 뭐 의류나 화장품, 유통을 많이들 언급을 하시잖아요. 네. 실제로 네. 주가도 되게 좋았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얼마 전에 그 SBS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거기서 놀라운 게 이제 광고 매출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상파 네. 광고가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서프라이즈 나왔죠. 예, 엄청 네. 그래서 주가도 많이 갔는데 네. 당시에 그 이기훈 하나금융투자 그 연구원이 평가를 하면서 TV 광고주들이 기환을 했다. 네. 이거는 사실 좀 보복 소비 효과 아니냐 이런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후로 뭐 CJ E&M도 광고 매출이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그 후로 이제 광고 제작사들 주가도 좀 좋았는데 남효지 그 KTB 투자증권 연구원도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에 의해서 올해 글로벌 광고비 집행이 코로나 전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소비가 되니까 대형 광고주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 마케팅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온라인과 관련해서는 이제 6월 1일부터 그 이제 유튜브에서 공지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소규모 유튜브 채널 뭐 1,000명 이하 있죠 구독자. 네. 거기도 이제 광고가 붙어요. 이제 무조건 광고가 붙으면 동영상 이제 광고가 그러니까 내가 뭐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돈 준다는 거죠. 예, 돈은 모르겠어요. 돈까지 주는지 잘 모르겠고. 아, 광고는 돈 주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소규모 채널한테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무튼 공지가 떠가지고 그 소규모 이제 채널에도 무조건 다 광고가 이제 게재가 됩니다. 무작위적으로.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온라인 미디어 랩사들 이제 광고가 더 늘어날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이제 효과로 요새 좀 광고주들이 네. 좀 보복 속에 또 한 형태로. 좀 좋아지고 있는 게 좀 최근 시장의 또 특징이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다음 오늘은 일정은 사실 뭐 이렇게 별다른 일정 없고요.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내일 새벽에 있고, 네. 그다음에 오늘은 혹시 맥주 좋아하신 분들은 또 많이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 제주 맥주가 상장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수제 맥주로는 최초로. 아 제주 맥주 만드는 데가 네, 상장을 해? 오늘 상장해요. 맥주에서 상장하면 안 되지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저번에 이제 교촌 치킨 이후로 아, 맛있던데. 예. 아니 맛있. 제주 에일 아니야 제주. 에일. 네 맞아요. 아니, 미리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상장을 합니까? 아니 나는 우리는 저기 있잖아 구포 맥주. 우리 구포 맥주 파잖아. 아 그래요? 네 제주 맥주. 아, 편의점에 가면 그 있는 그 제주 북구에서 만든 구포 맥주라고 있어요. 네네네. 맛있게 드시고요. 아, 제주 맥주가 상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수제 맥주는 이제 최초 상장이라서 네. 많이 좀 화제가 됐는데 좀 적자 기업이에요, 아직은. 아. 네. 그래서 테슬라 요건으로 이제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아, 그래요? 네. 특례로 이제 그 주세 혜택을 보는 거죠. 네, 주세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면서 이 비싸잖아요, 이 수제 맥주. 네, 일반 비싸요. 하이트나 뭐 이 오비보다. 그죠? 예. 네. 근데 제가 보니까 확실히 편의점이 좀 싸더라고요. 일반 대형 마트보다는. 아, 오히려? 그 편의점에서는 요새 그 할인을 많이 해가지고. 네네네. 뭐 네 개 사면 만 원 해주고. 네, 아, 나는 네, 그럴 때가 제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아무 생각 없이 두 개를 집었어. 네. 계산하러 했더니. 아, 더 갖고 오세요. 하나 더 갖고 오세요. 네. 그때 얼마? 맞아요. 째지더라고. 네. 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네. 자, 아, 그럼 이제 네. 시장 출발할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가 3,177포인트 플러스 5포인트. 네. 미국은 좀 빠졌는데 일단 예상 지수는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어제 급등했는데 네. 965포인트 플러스 3포인트 정도 상승 일단 출발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네. 현재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중에서는 어제 사실 마이크론이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일단 호가는 괜찮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세로 일단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이제 9시 됐고요. 그 LG화학이 오늘 좀 출발이 안 좋은 건 예전에 그 중국에 납품을 했던 그 ESS 있잖아요. 그 에너지 예. 저장 장치들 예. 배터리. 그 리콜. 네, 그 리콜 때문에 이번 2분기에 한 수천억 정도 손실이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뉴스 보니까 LG 화학 측에서 인정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네. 오늘 아마 출발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 2% 정도 주가에 좀 악영향을 주고 네. 있고요. 현재 일단 시장은 3,173포인트 플러스 3포인트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965포인트 플러스 3포인트 강세로 일단 양시장 모두 다 출발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발 자체는 괜찮은 상황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단 그 호가는 좀 플러스로 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좀 오르는 기업들은 뭐 HMM이 여전히 좀 강한 상황이고 거의 이제 5만 원까지 왔고요. 주가가 예,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코웨이가 0.7% 그다음에 광고 기획사 제일 기획도 한 1.4% 정도. 두산중공업이 이제 요새 이제 원자력 발전 얘기 계속 나오니까 네. 주가 굉장히 강, 예, 예. 1% 정도 반등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냥 한 0.12% 정도 그냥 굉장히 강보합 약보합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이 빠지는 쪽은 LG화학이 지금 3%. 중국 좀 약간 쇼크 나와가지고 LG화학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기차 배터리가 아니고 그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ESS 네. ESS 아니, 한국에서 불 많이 났잖아. 네네. 그때마다 LG화학 거라고 그랬었던 네. 그때 삼성하고 LG 한참 이슈돼가지고 그때도 주가 안 좋았는데 이번 중국에서 또 쇼크가 나와서 오늘 좀 안 좋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배터리 섹터는 조금 부진한 상황이고 네. 그 외에 어제 미국의 금리가 급락했잖아요. 금리가 급락하면서 오늘 삼성화재라든가 기업은행 같은 한국의 이 금융주들이 일단 오전에 좀 빠지는 그런 흐름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 금호타이어가 오늘 2.4% 정도 반등하는데 미국에서 그 타이어 관세를 좀 낮춰준 것 같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타이어주들 오늘 출발이 좀 괜찮은 좀 모습이고 그 외에 요새 뭐 항공주도 좋은데 아시아항공이 한 1% 정도 반등을 하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HMM은 좀 올랐는데 반대로 펜오션은 어제 그 BDI 지수가 좀 빠졌어요. 그래서 한 2% 정도 빠졌고 LIG 넥스원이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 최대 수혜주라고 하더라고요. 그 미사일 네네네 예, 지침대 사거리 제한 예. 철폐.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천국 미사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급등했는데 오늘은 좀 빠집니다. 오늘은 이제 차익 매물로 한 2% 정도 주가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 휴원스가 3% 정도 올라가는데 원래 이제 보톡스 만드는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증권사 보고서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 반등했고 최근에 그 연예기획사가 주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 SM, JYP. 그 왜 그래? 외국인들이 산다던데? 외국인도 사는데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되게 안 좋을 줄 알았어요. 콘서트를 못하니까. 근데 온라인 콘서트 효과로 인해가지고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요새 좋은데 오늘도 한 2% 이상 지금 추가로 반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랜만에 그 시젠이라든가 액세스바이오 같은 진단키트 회사들도 주가 흐름은 오늘 괜찮은 분위기 같습니다. 조금 하락하는 쪽은 오늘 휴젤이 이제 또 보톡스 업체인데 1% 정도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어제는 분위기가 좋았지만 오늘은 오전장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또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하락을 하더라도 뭐 그렇게 그 폭은 일단 크지 않은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지금 크게 뭐 어떤 이게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좀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주요 지수 다시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지금 3,171포인트 그냥 보합이고요. 코스닥은 어제 강세는 좀 이어지는데 탄력은 뭐 약 강하진 않습니다. 플러스 2포인트.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그냥 큰 변동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투자자별 좀 종합을 말씀드리면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정말 오랜만에 주식 좀 매수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도 오전에 외국인과 기관이 일단 좀 동반해서 순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 어제 개인들은 지금 어제도 보니까 확실히 개인의 방향은 명확해요. 그냥 오르는 날은 일단 무조건 팔고요. 내리면 일단 저가 매수하는 상황인데 어제도 그래서 좀 대량 매도를 좀 해봤는데 많이 팔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수 오를 때는 살 생각이 좀 전혀 없네요. 우리 개인 예. 투자자들도 굉장히 냉정해졌어요. 네, 예, 냉정해졌어요. 오른 그러니까 1월 맞아요. 1월만 해도 추격 매수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 후로는 철저히 저가 매수만 합니다. 예. 그리고 오르면 오히려 정리를 해버리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박병찬 부장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 외국인들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를 어제 엄청나게 했는데
오늘은 일단 지금 오전에 비차익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뭐 금액은 크지 않으니까 영향은 제한적인데 네. 이 비차익 매매 현황도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거에 따라서 증시 좀 주가 변동성이 그렇죠. 계속 커지니까 네. 근데 일단 비차익은 매도지만 규모는 한 지금 5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상황은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지금 이제 오늘 좀 강한 업종은 웹툰 관련주하고 인터넷 대표주가 오늘 조금 강한 편이고요. 네이버가 한 1% 정도 반등하면서 조금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최근에 그 어제 그 로블록스가 워낙 강해서 네. 오늘도 주가 흐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상 콘텐츠 관련 기업들도 최근에 이제 콘텐츠 수요 좀 증가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예. 어제 그 최근에 그저께인가요? 그 미국의 영화 제작사 있잖아요. MGM. 네. MGM이라는 이제 007만 제작했던 네. 그 회사를 아마존이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도 콘텐츠 기업들 좀 몸값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도 좀 기사들이 MGM을 아마존이 인수한다고요? 인수할 거란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표님 콘텐츠 기업 몸값 올라간답니다. 네. 자 준비들 하세요 이제. 네. 우리도 한번 네. 날라봅시다. 예. 네. 네. 전화가 안 오네. 아무튼 뭐 하는 거야? 예. 네. 그리고 오늘 뭐 건설 중소형 한국의 아마존 어디입니까? 쿠팡입니까? 한국의 아마존이요? 네. 한국의 아마존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예요? 약간 비슷한 데가 뭐 쿠팡인 것 같은데 그죠? 쿠팡. 네, 제일 비슷한 데 쿠팡 네, 네. 쿠팡이 빵은 빵인데 쿠팡이나 네. 이거지 근데 어쨌든 쿠팡은 지금 돈이 없어서 네. 돈이 없어 아 적자가 돈 너무 많이 들어갔대 적자가 너무 심해서 아. 네. 아마 콘텐츠 투자할 여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럴 때 일수로 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이어가 이제 관세 인하로 인해서 오늘 좀 강한 편이고요. 정유주도 지금 오늘 조금 더 주가 상승 나오고 있고 반면에 이제 중국의 철광석 가격이 좀 많이 빠져서 네. 철강 주요 기업들 오늘 좀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제일 셌던 우주항공 산업이 0.6% 정도 빠지면서 일부 차익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악재 나왔던 2차 전지 섹터가 네. 오늘 LG화학 좀 악영향으로 인해서 좀 빠지고 있는데 근데 반대로 또 SK이노베이션은 경쟁사잖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이노베이션 주가는 0.7% 정도 반등하면서 좀 서로 다르게 움직임이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왜 이렇게 큰 한숨을 쉬어? 네. 아이, 왜 그래? 진짜. 아,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제. 아, 뭐 주식이 뭐 이래? 아, 왜? 아, 뭐 이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맨날 뭐 자꾸 모르다가 또 빠지고, 자꾸 모르다가 더 빠지고. 아, 근데 네. 아니 뭐 지금 플러스 나고 있는데 너무 실망하지. 아니 아침에 지금? 맨날 플러스 안 난 날 며칠 있습니까? 맨날 아침에 플러스였어요 시작할 때는. 아니 어제는 종가가 또 올랐어. 어제도 많이 올랐어. 아 그래요? 아, 제가 어제는 안 봤네. 아니, 방송을 왜 이렇게? 아, 너무 스트레스 받지만 안 돼요? 아 그럼 아니, 연부장, 연부장님 우리 정프로 좀 어떻게 좀 해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그 심정은 다 알죠 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아요 정프로님하고 그러니까 아니 얘기하지 말고 거의 비슷하세요 진짜 왜냐면 심리가 네. 왜냐하면 정말 짜증나는 장은 맞아요 사실은 네, 좀 뭔가 오를 것 같으면 위에서 외국인들이 때리고 근데 다행스러운 건 또 빠지진 않아요 크게 밑에 저가 매수 해주니까 근데 그러니까 관둘 수도 없다는 네. 거 아니에요 정프로가 근데 너무 나쁘게 보실 필요 없는 게 이제 뭐냐면 지금 뭐 요새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네. 안 좋은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최근에 보면 계속 악재 나와도 주가 더 이상 빠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악재에 되게 둔감해졌어요 시장이 그래서 그 점은 좋은데 그렇다고 올릴 힘은 없다 보니까 안 가는 거지 그리고 지금 달러가 90달러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90 밑으로 지금 2014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깨져버렸거든요 아 그렇대? 네 89? 많이 빠졌어요 네? 네, 89 찍은 게 지금 7년 만이고 나 오늘 아침 깜짝 놀랐네 네. 이게 맞나 8자를 달았네 네. 그러니까 지금 달러 약세가 생각보다 네. 우리 생각보다는 굉장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달러 네. 약세가 이거는 외국인 수급을 나중에 또 바꿀 수도 있는 요인이니까 좀 너무 실망하지 아니, 마시고 얘기합시다 네. 아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네. 우리 연부장님하고 나하고 박병찬 부장하고 셋이서 어? 정프로 어 인간계좌 연말까지 네, 주식 개조 프로그램 주식 플러스 만들어주기 진짜 올해 연말까지 네. 나는 솔직히 3개월 만에 내가 김종민 했잖아 어 김종민 5.9% 나왔잖아 아 그래요? 네 3개월 동안 그것도 딱 포트폴리오 짜가지고 하니까 1등 해버렸잖아 한번 해봅시다 네.
정프로 정프로. 아 그래요? 정프로 갱생. 갱생. 갱생 한번 합니까? 아, 내년까지 네. 계속 징징 이유가 할 수가 없지. 어떻게 연부장이 하실래요? 네, 아니, 저야 뭐 정프로님 아, 위해서라면. 아 그럼 제가 계좌가 세 개가 있으니까 네. 하나씩 맡아? 각 계좌별로 하나씩 맡아줘 갖고 누가 1등하는지 한번. 아, 이거 매일 들으면 있잖아. 네. 네? 방송 끝나고도 계속 그러거든. 아 뭐. 방송에서만 이런 게 아니에요. 아 이게 진짜 아 뭐 빠이고지 이건.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 네. 이제 또 증권사 리포트도 한번 네. 좀 살펴볼까요? 네네네. 자 이제 SK 증권의 이대윤 한대윤 애널리스트가 이제 제목이 반등하는 올해 이익 추정치의 1분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제목으로 이제 시황 보고서 썼는데요. 연간 코스피 이익 추정치가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애널리스트 분들을 신뢰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연초에 낙관적으로 봤다가 연말에 조정 그러니까 그 추정치보다 훨씬 안 좋게 나온 경우가 너무 많았잖아요. 사실 지난 10년 동안 거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신뢰를 안 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그 과거에 이제 추정치 봤을 때 두 번 정도는 맞았던 경우가 사실 있어요. 2010년하고 2017년도에 연초에 추정치가 상향된 이후로 계속 좋았던 경우가. 그래서 2010년도에는 아마 이제 그때 금융위기 이후로 글로벌 경기가 바닥 찍고 개선되면서 경기 민감주가 올랐던 차화정.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당시 2010년도가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2017년도에는 이제 반도체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나오면서 반도체 그때 이제 슈퍼 사이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실적과 추정치가 올라가고 실제로도 잘 나왔던 시기인데 올해도 지금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올해는 화학, 운송, 자동차, 은행, 철강 같은 업종들 여러 업종에서 이익 추정치가 좀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 올해 실적이 굉장히 지금 네. 좋은 상황이고 계속 올라가요. 이게 꺾이지 않고. 그리고 3분기가 이익 레벨로는 가장 높다고 합니다. 2분기가 49.3조 원 영업이익, 3분기가 58.2조 원이고요. 4분기가 53조인데 근데 1분기 올해 영업이익 기대치가 사실 46조 원 정도 됐었는데 실제로는 59조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지금 1분기 실적을 냈는데 점점 지금 2, 3, 4분기도 실적 추정치가 계속 올라간다는 게 좀 특징적인데 다만 1분기 실적은 기저효과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1분기 실적만 볼 게 아니라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한 업종 중에서 영업이익 개선세라든가 한 달간 추정치가 상향된 업종을 좀 잘 보자 그런 얘기인데 그 대표적인 업종이 반도체 건설 건자재 미디어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개 섹터 좀 주목하자는 얘기고요. 반도체는 지금 2,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 최소한 3% 이상씩 상향 조정되고 있고 2분기부터 서버 수요가 추세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또 장비 회사들은 미국 투자 발표했으니까 좋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새 반도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음들이 많지만 네. 실제 실적 추정치는 상향되고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고요. 두 번째는 건설 건자재인데 이쪽은 실적 추정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달 동안 지금 2분기부터 4분기까지 다 두 자릿수 이상 증가를 했어요. 뭐 12% 이상. 그래서 이 이유는 코로나19로 지연되었던 이제 발주가 공공 중심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이제 민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미디어 교육도 좋을 것으로 보이는 게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금 2분기 기준으로 15%나 증가를 했고요. 네. 아까 엔토주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이제 데뷔 사이클이 시작됐고 얼마 전에 그 하이브 이제 BTS가 버터란 노래로 또 다시 아, 들고 왔잖아요. 신기록 세우더만요. 네, 엄청난 이제 흥행을 또 기록하고 와, 있는데 바다가 네. 이렇게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네. 신곡 네. 버터. 네. 신곡 버터. 네, 빠다빠다. 아, 버터. 그리고 이제 JYP의 트와이스라든가 이제 에? 대형 아티스트들이 하나씩 또 데뷔를 또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엔터사들 계속 좋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광고사들의 실적 추정치도 좀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반도체, 건설, 미디어, 교육 이쪽은 좀 잘 지켜보자. 이런 내용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신영증권의 오강영 애널리스트가 자료를 이제 취합해 주셨는데 지금 패시브 펀드 그러니까 ETF 추종하는 펀드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 중에 ESG 추종하는 펀드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실제로. 그래서 좀 그쪽 펀드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실 ESG. 필요가 있는 게. 예.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뭐 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재무적인 게 아니라 이제 비재무적 기준으로 보는 네.
그 항목인데 이게 분기 기준으로 1분기에 1853억 달러 순유입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200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이잖아요. 사실 금액으로는. 네. 종전 기록이 지난해 4분기보다 21% 증가를 했고 작년 1분기 대비로는 순유입이 4배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ESG 펀드 글로벌 전체 펀드 규모가 1조 9845억 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000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엄청납니다. 이 규모는 굉장히 큰 편이고 네. 특히 유럽 쪽으로 자금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지금 ESG 펀드 규모는 뭐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지만 1조 485억 원 정도 된대요. 277% 급증했는데 지난해 이후로 지금 8천억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ESG, ETF 등 패시브 펀드 규모도 네. 비중이 한 10% 정도 더 늘어났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찾아보니까 한국에 ESG 추종하는 그 ETF가 되게 많이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ETF 쪽에서도 이 ESG와 관련된 펀드들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네.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참고로 미국에서는 그 미국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게 SPY라는 ETF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네. 그거의 친환경 버전 ESG 펀드가 EFIV라는 코드로 상장이 돼 있으니까 EFIV? 예, EFIV 예. 네.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음식료 산업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애널리스트가 추정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네.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업데이트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영증권의 김정석 애널리스트인데 하반기에 좀 라면 가격 인상할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에 아, 지금 이거 농심 같은 거 반토막 났대요. 주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예. 실적이 실적 예, 실적이 예. 반토막 났어요. 실적도 예. 영업이익도 예. 그래서 전년 지금 하반기부터 옥수수라든가 밀, 대두, 원단 같은 곡물 가격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뭐 여러 이유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국내 식품업체별로는 2, 3개월가량 원재료 재고를 보유 중인데 바로 원가 절감, 그러니까 원가를 가격 전가를 못하다 보니까 네. 2분기부터는 이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식료는. 예, 그건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음료라든가 두부, 콩나물 같은 대다수 식품업체들이 일부 제품 가격을 일단 올렸어요. 올린 업체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번에 그 하이트 진료도 그렇고 주류 업체들도 맥주 가격 올렸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일부 업체들은 좀 올리는데 다만 라면 과자는 지금 못 올리고 있대요. 라면이 제품의 특수성이 있지. 네, 특수성. 지난번에 오뚜기도 한번 올렸다가 호되게 당했다. 뭐 이 착한 김. 네, 그래가지고 네. 지금 너무 착한 이미지도 네. 사업상 좋은 건 아닌가. 네. 네. 그래서 이 업체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라면하고 네. 과자 회사들은 참 올리기가 쉽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서민 물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라면만 하면 라면만 하는 농심하고 삼양라면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어떻게 뭐 밥도 네. 있고 뭐 카레도 있고 그렇잖아. 네. 근데 지금 이제 올리지 못한 시기가 꽤 오래됐어요. 농심과 삼양식품이 2016년, 17년부터 못 올렸고요. 그다음에 오뚜기가 2008년부터 지금 못 올렸어요. 한번 올리려다가 이게 호되게 돼가지고 2008년이 뭐 금융위기 때인데. 네. 근데 원가 그 이후로도 원가는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수익성 개선이 좀 쉽지 않은데. 아니, 라면은 그냥 공익재단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국민 라면 그래가지고. 네. 어? 각 시도별로. 그게 그. 아니, 좀 그런데 2008년 이후에 한 번은 못 올렸. 한 번도 못 올렸다는 건 좀. 그 올렸다가 백도 하고. 네. 또 올리면 또 막 언론사들 막. 네. 아니 내가 보니까 요 언론 기사도 약간 제품 가격 인상을 예고하는 군부를 떼고 있는 것 같아. 농심 실적 반토막 이런 거 나잖아. 네. 그런 거거든 그게. 네. 그지? 그래서 업체별로 지금 저도 한번 전자공시 들어와서 봤더니 실제 네. 원재료는 몇 년간 계속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격이 그대로니까. 근데 다만 작년은 왜 좋았냐면 작년은 집에만 있다 보니까 어쨌든 사재기 수요가 많아가지고. 라면 매출이 어쨌든 엄청 올라갔어요. 단가 효과는 없었는데. 아니 근데 장사하는 사람들 나 이거처럼 미치고 판다는 얘기는 그것처럼 거짓말 없다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 그렇잖아요. 네. 아니 뭘 미치고 팔겠어. 실제 뭐 이익은 나긴 나요. 이익은 나긴 나는데. 다른 걸로 또 어떻게 뭐 하겠죠. 그러니까 업체별로 뭐를 했냐면. 아니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13년 동안 안 올렸는데도 스틸 이익이 나면 그때 얼마나 많이 났다는 얘기야. 아니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진라면 팔다가 진짬뽕 뭐 이런 건 좀 비싸게 팔잖아요. 맞아요. 신제품들 막 내면서. 걔네들은 원래 말씀이 네. 맞아요. 그래서 그죠? 라면 업체들이 머리 쓴 게 프리미엄 제품 아니에요. 네. 블랙 신라면 있잖아요. 신라면 블랙. 예. 그런 거 만들어서. 먹었죠. 예. 신라면 블랙. 그러니까 아, 이제 맛있습니까? 기존 제품 그럼. 못 올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 의견 뭐냐면 일단은 네. 지금 수익성 방어 위해서 다양한 노력은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도 잘 안 하고 일단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2분기부터는 이제 원가 부담이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에 대한 타당성은 확보가 됐다. 그래서 예단하기는 당연히 애널리스트도 예단하기 어렵겠지만 하반기 내에는 한 번 정도 라면 가격 인상을 단행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행을 한다는 건 올릴 것을 공표를 할 거는 같은데 그때 또 여론을 봐야 되니까 실제로 정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인상을 단행이라는 단행. 표현 그냥 가격 인상할 뜻이 아니라 단행이 네. 뭐야 결단하고 하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라면 주주분들은 특히 삼양식품도 작년 사실 주가 사실 많이 올랐었거든요 작년에 주가 그래서 많이 빠졌는데 어쨌든 지금은 제 생각에는 이럴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이미 이제 이런 악재들은 반영됐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예. 올릴 겁니다. 아마. 예. 어디가 먼저 이제 총대를 매느냐가 문제지. 예. 농심이겠죠 뭐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농심 아니겠습니까? 1등 업체가 올려야 돼요. 예. 예. 1등 업체가 올려야 이제 서민 애환 눈물 이제 이런 기사 쫙 나오고 서민 애환 눈물.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몇 분이 꽉 이렇게 뭐면서 그 농심 찾아가고 이제 뭐 이런 거 한두 번 하고 예. 예, 올라가지 않아요. 농심은 좀 까리한 게 지금 그 신춘호 회장이 자꾸 한지 몇 달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세경형으로 넘어왔거든. 네. 그러면 또 이럴 거 아니야. 이세경형 하자마자 제품가 올린 농심 이렇게 쓸 거라고 이게 또. 예. 아이고. 자, 그리고 라면 가격 인상이 아마 하반기에 좀 예상된다는 네. 보고서 있고요. 또 뭐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요새 그 각 증권사마다 뭐 메리츠 하나 뭐 이런 주요 증권사가 하반기 전망 다 내놓고 있더라고요. 업종별로.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오늘은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그 하나금융투자 그 송선재 애널리스트가 하반기 이제 전망 자료 간단히 요약만 해드리면 글로벌 완성차들 주가는 이제 시장 수요 회복 기대감을 상당 부분 선반영해야 하는데 한국 자동차 업종 주가는 여전히 글로벌 업종 평균 대비해서는 저평가는 맞는데 네. 과거의 극심한 저평가에서는 일단 벗어났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차량용 공급 부족 이슈로 지금 주가는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이 이슈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다만 주가 실적 측면이나 주가 측면을 보면 2분기를 기점으로 정점은 지나간다. 그러니까 최악은 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추가적인 주가 하락의 악재가 될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가가 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인센티브 하락에 따른 이제 판매 가격 상승이 좀 나오면서 반도체 부족에 따른 이제 부정적 영향을 상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역대 최고 이익을 냈던 게 2012년인데 그때가 12조 원 정도 영업이 합산해서 현대차 기아 합산해서요. 근데 올해 연간 합산 영업이익을 11.5조로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익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주가 왜 못 가느냐. 이익은 느는데 PER이 지금 올라가지 못해요. 반도체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슈가 조금 이제 2분기를 정점으로 해결이 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PER도 어느 시점에서는 좀 개선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요. 다만 이제 구조적으로 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현대차가 그리는 그림이 지금 친환경차, 커넥티비티, 자율주행, 모빌리티인데 이쪽에서 얼마나 이제 그 밸류에이션 할증을 받느냐 네.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2023년부터 좀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때부터 이 GMP 플랫폼, 그러니까 전기차 플랫폼에 네네네. IT 소프트웨어 컨텐츠 서비스를 접목하는 게 이제 2023년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를 이제 본격적으로 과금화를 하려나 봐요. 유료화 모델로 해가지고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성공 여부는 그때쯤 가서 좀 우리가 판단이 좀 가능하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 이 실적만으로도 주가도 예.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고 또 이런 기대감들은 언제든지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중간중간. 그래서 좀 굉장히 그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목이 돌뿌리에 걸렸다고 자동차가 멈추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돌뿌리라는 건 이제 반도체 부족 때문인데 어쨌든 자동차가 가는 길은 좀 명확하다라는 보고서니까 네. 참고를 좀 해주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 할까요? 시간이 네, 그냥 계속 뭐, 할까요? 네. 아, 갑자기 라면 땡기네 아침에. 라면?
끝나고 세서 한 그릇 때려. 라면이나 좀 네? 편의점 가서 좀 드시고 가시죠. 옛날에 그 우리 광고하던 옥수수면 없나? 옥수수면. 아, 옥수수면보다는 그냥 라면이 땡긴다. 네, 오늘 신라면 한번 가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 투자의 박종대 애널리스트가 이제 소비재 관련해서 네. 또 전망을 적어주셨는데 글로벌 여행 재개를 염두로 해두자라는 제목이고요. 예. 그러니까 올해가 순수 이제 소비재 업체들에는 내년보다 올해가 더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소비 경기가 회복은 되는데 해외 여행을 안 가기 때문에 국내 내수 소비가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백화점이 실제로 되게 좋았죠. 그래서 4월, 5월도 백화점 판매가 지금 계속 급증을 하고 있는데 네. 다만 주가 측면에서는 일단 올해가 정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내년에 여행을 가면 사람들이 백화점보다는 이제 해외 쪽으로 소비를 돌릴 수가 있으니까 네. 그 점을 본다면 차라리 면세점하고 화장품 업체에 투자를 하자. 그래. 그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과 면세점 쪽으로 좀 주목하자는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화장품 면세점 오늘 좋네요. 코스맥스 네. 오늘 3.85 네? 뭐 이렇게 뭐 파라다이스도 오르고 지네오도 오르고 호텔 신라도 오르고 네, 그 시리 좀 어떻게 좀 하세요. 아깝게 왜 이렇게 자꾸 방송하는 게 당연합니까. 아, 뭐 별 얘기도 안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대표님. 네. 안 그래도 요즘 언짢으신데 저까지 이렇게 성가시게 해서 반성하겠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병이 섰어요? 아이 뭐 그렇게까지 필요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여기까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함께 해주신 또 네. 우리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